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 그래 1위 정도 해볼까 한번 기대해봤는데 네, 여러분들 덕분에 1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기분 네.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적응이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아 데뷔의 유유님께서 배터리 2%밖에 남지 않은데 세븐틴TV 50분 동안 못 보겠다 어째 아쉬워서 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셨나봐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랑의 배터리 한번 듣고 가기 전에 네 듣고 가죠. 우리 승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휴 아이고 잘, 아 제가 후딱 지나가서 못 읽었네. 어떤 건데요? 아니 원우부인님께서 승관 네. 오빠 장동건 닮았다고 읽지 말아셔야지. 읽지 말아셔야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미안해. 아니 감 떨어져가지고. 동건이요? 아세요? 네? 쟤는 제주도 친구 한 명 있어요. 아, 승관 진짜 제주도 친구 형이 동관이에요. 당신이 뭘 알아? 형이 뭘 알아? 데이터 피아님께서 데이터 없는데 데이터 쓰고 있대요. 아, 저희 방송 때문에. 피아님은 데이터도 없는데 데이터를 쓰고 계시고. 별풍선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대충 예상을 해보면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요금제도 좀 저렴한 거 쓰시고 계신데, 근데 그렇게도 별풍선도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와이파이 쓰세요. 와이파이. 여러분들 와이파이 쓰세요. 네. 편의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되죠. 네, 우리 지은님께서는 난 지난주에 로밍에서 봤대요. 네. 로밍이 뭐죠? 로밍이요? 그거 아닌가요? 그 데이터를 다.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 무슨 말? 맞겠죠. 그런가, 그런가? 네. 아, 옐옐님께서 와이파이 쓰면 많이 끊긴다고. 네. 여러분들, 언젠간 우리 서울이 빵빵! 광대역! 빠른, 빠른, 빠른! LG 워프 오빠 자 그러면 우리 빠른 답변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빠른 답변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겨우세요. 아, 내가 안 지겨워서 여러분 빠른 내, 답변 너무 내 맘대로 답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빠른 답변 아 답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난 내가 난 안 지겨운데? 아 그럼 지겨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반응을 봐야지. 여러분 빠른 답변 지겨우세요? 아니요 그쵸 재밌죠? 오 재밌다 재밌어요 이거 너무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미안 네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우리 도겸이 도겸이로 돌아온 우리 도겸군에게 네 자 그러면은 질문 준비해주세요. 네 자 5, 4, 3, 2, 5, 4, 3인데 니 혼자 5, 6, 3 어떻게 나 한국이잖아 우리 어? 영어하면 어떻게 해 한국인데 그래 즐겨라 대한민국 자 하나 5, 4, 3, 2, 1 질문 주세요. Come on. 승관 군이 질문을 읽어주세요. 세파소 님 어제 공연 끝나고 뭐 했어요? 어제 그냥 밥 먹었죠. 이성민 내가 너 뽑았다. 감사함. 도겸 마음에 들어? 어 너무 좋아요. 티셔츠 사이즈 몇이에요? 95요. 오빠 모기 같아요. 모기요? 뭐 피 빨아줄까요? 언제 또 공연해요? 공연 또 언제예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네. 네. 흑발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호시 오빠 승관 오빠. 아 정하라고요? 네. 저 때려. 때려. 못 정하겠어. 네. 교촌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이상형 뭐예요? 저는 다 좋아해요. 오늘 저녁에 뭐 했어요? 오늘 저녁이요? 밥 먹었죠. 흑발만 해주세요. 아 알겠어요. 좋아하는 네. 캐릭터 뭐예요? 저 둘리요. 염색할 생각 있어요? 둘리 좋아. 메이루 둘리는 호이. 뭐라고 갑자기 나 그냥 둘리가 떠올랐어. 머릿속에 갑자기 둘리 머릿속에 둘리가 떠올랐어. 과일 뭐 좋아해요? 과일 사과하고 배요. 복근 봤어요? 복근이요? 벚꽃이요 벚꽃. 벚꽃 안 났죠? 복근도 못 봤어요. 아, 네 일단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아 참 둘리가 새해지면서 너네 그거 너 둘리 봤어? 아니야 봤어. 나 극장 안 봤는데. 아 둘리 몰라? 몰아 알긴 아는데 뭐 그렇게 봐. 아 그 네, 혹시 그거 알아? 그, 어떤 거? 뼈다귀 물고기? 알죠. 그 극장판이야. 오늘 배가 너무 고파. 먹어도 배가 고파. 이러면서 이제 음식이 다 뚫려요. 이게 뼈밖에 없어가지고. 승관아님께서 오빠 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달려왔다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승관아 때리라고 하셔서 일단 때리도록. 저요? 왜요? 네, 네. 희웅지님께서 또가스 같다고. 아 또가스 이거 포켓몬이 나온 거 아닌가요? 맞죠. 제가 또 포켓몬 성담원사를 하나 할 수 있죠. 비전트 또가스 바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비전스 또가스 바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비전스 또가스 돈가스 말고 또가스 아 돈가스 너무 먹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저 얼마 전에 형 잠시만 주지. 그 옛날에 그 트라우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왜, 무슨 트라우마? 그냥 즐겨. 나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 나 지금 여러분들께 에너지와 힘을 드리려고. 나는 그게 목표거든. 내가 오늘 시간도 되게 많아 오늘. 그때 내가 정확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 바꿀래 자리? 자, 그러면은 저희 원래 화이트가 중간에 있어. 두겸 씨 그러면은 방송 1위 되셔서 네. 준비한 게 있잖아요. 어떤 거 준비했어요? 일단 저희 방송 제가 고정 코너가 됐잖아요. 네, 고정. 네, 고정 코너가 됐는데. 너가 고정 코너가 된 게 아니라 너가 고정이 된 거야. 제가 고정이 됐죠. 예, 죄송해요. 한 달 동안 이제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준비할 거예요, 저희가. 몇 게임만 준비하셨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네. 많이 게임 되게 좋아하죠. 네, 게임을 좋아하니까 일단 굉장히 행복한 삶을 조명하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살고 항상 즐거운 네, 레슨 팬더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는 행복을 드리고 싶다는 여러분들께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코너만 하는 거 노래? 네? Sometimes 저, 네. 이거 옛날에 저희 이게 짤이 돌아다니고요. 자, 도겸군이 준비한 게임이 어떤 거죠? 어떤 건가요? 이럴 줄 알았어. 너가 준비 좀 하고. 아니, 내가 뭐가 어떤 건가요? 물어보고 있어. 네. 포스트잇 털기. 와! 네! 포스트잇을 몸이나 얼굴에 붙여서 네. 음악에 맞춰서. 네, 포스트. 제가 조용히 해봐. 여러분 이렇게 스포일러를 또 하네요. 안 들리실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도 마지막에 들려가지고 네 지금 뒤에서 네 포스트잇 네. 네 우지가 작업 중인데 이게 또 들리면 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좀 네. 일단은 팬분들께서는 전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끼리 괜히 그런 느낌이 네 전혀 안 들리. 미안. 네네 오케이. 자 일단 포스트잇 떼기니까 패스트맨 선배님의 신촌을 못 가고. 아 너 이 성공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이 승강이 괜히 DJ가 아닌데. 그곳에 알죠. 내가 어떻게 가니 오늘 그 거리가 그리워 울다 좀 울다 하지만 이 보고 싶나 봐 모두 어디선가 나처럼 제주를 못 가 게임 하려고 한 번을 못 가. 마지막으로 언제 갔어요? 네? 저희 작년 설날 때 갔습니다. 네. 혹시 우리 데뷔할까봐. 네 그럼 첫 번째 포스트잇 떼기 어떤 게임이죠? 네 포스트잇 떼기는 네 자 각자 상대방 얼굴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20초 안에 얼굴만 되나요? 네 얼굴만 됩니다. 됩니다. 자 가볍게 이게 얼굴 풀기 얼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포스트잇으로 네, 가장 빨리 푸는 네 그리고 이게 좀 금지 짤이 좀 돌아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저희 지켜주셔야죠.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약속해주세요. 네 약속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약속해줘. 자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지. 듣고 네, 오디오가 물리지 않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편 휘야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포스트잇 게임 말이죠. 어떤 게임이죠? 설명해 주세요. 이 포스트잇 게임 말이죠. 네네. 이것은 말이죠. 네. 제한 시간 20초 내에 20초네. 얼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네. 떼면 되는 게 대결입니다. 네. 가장 많이 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네. 가장 적게 뗀 사람이 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재미없게 설명하라고 내 것까지 가르쳤던 거야? 어? 이 자리가 딱 좋으면 딱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먹을 것만 소화하고.